연을 날려요. 우와, 친구들이 연을 날리고 있어. 재미있겠다. 우리도 같이 연 날릴까? 좋아, 좋아. 근데 연은 비행기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는 거야? 연은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에 바람만 있으면 돼. 우와, 정말 좋다. 더 높이 날려야지. 연은 바람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놀이예요. 예전에는 겨울에만 하는 전통 놀이였지만 요즘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언제든 나가 하늘에 연을 띄울 수 있어요. 이제 만들어 볼까요? 재료를 준비해요. 연 만들기 천, 실대, 얼레, 매직으로 연을 꾸며요. 구멍에 살대를 끼워요. 반대편 구멍에도 끼워 완성해요. 천에 실을 끼워 얼레와 연결해요. 실험 원리를 탐구해요. 연과 연결된 줄을 이용해 연을 하늘 높이 띄우면 연이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떠 있어요. 바람을 이용해 하늘에 띄우는 놀이예요. 연의 윗면과 아랫면에 바람이 동시에 지날 때 윗면에 흐르는 바람의 속도가 아랫면보다 더 빠르면 연은 위로 떠올라요. 생각을 키워봐요. 겨울 민속놀이,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연을 잘 날리는 방법. 적당한 바람 이용하기, 연이 떠오를 때까지 달리기, 줄을 잘 잡아당기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